자, 서엽송 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서와 비슷하게 설명됩니다. 전절에서 서색에서 강해, 여기서도 다시 전절에서 부설중봉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부설 방향 전환해서 운필해 줘야 됩니다. 이 시자에서 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은 이 기억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서 붓을 요 뒷면을 이쪽으로 살짝 밉니다. 밀면서 바로 방향전환해서 이 부분이 이러한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이 해서가 되거든요. 해서는 이 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에서는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액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 그 다음 속도, 이 가는 이 속도가 전부 다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 핵의 굵기,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운필해 줘야 됩니다. 이 행액이 세 개는 가장 기본이 앙평늑이잖아요. 평, 늑. 이런 변화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물론, 요런 기필의 방향도 조금은 차이를 둡니다. 두고, 수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술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부에서 이 내리꺾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내리꺾기는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해서죠. 예에서는 이런 각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줘야 이러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기서는 전절에서 붓을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자, 풀초 요 이 핵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다르게 방향을 해줍니다. 이건 해서철염 이래 갔죠. 이 예서에 가끔 이러한 해서철염의 운필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변방,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서로 침범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침범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 서엽송에서 이 부분 하나 특징입니다. 예서 같으면 여기서 완전 이렇게 되는데 예서도 아니고 전서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왔을 때 절하고 전합니다. 절하고 전해서 다시 중봉으로 운필해 내려옵니다. 애를 취해서 이런 곱하게 되는 부분은 이런 곱하게 되는 항시회를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심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여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이건 조금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글자를 이렇게 쓴다면 틀리겠죠. 틀리겠지만 서법은 서에는 가감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획을 더할 수도 있고 한 획을 뺄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알고 운필해 주면 됩니다.
항해에서 이거의 점액을 설명하겠습니다. 점액은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절, 전, 절, 전에서 중봉으로 서서히 수평합니다. 이러고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이쪽에서 방향전환하고 절전에서 서서히 수평합니다. 그래서 점액은 항시 천천히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러한 핵은요, 정말 이거는 이 몸의 기운을 다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방향전환, 운필하고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중봉을 해서 수필합니다. 이런 건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왼쪽 가는 핵은 이 팔이 이쪽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 잘못하면 활핵이 나오거든요. 즉 미끄러진 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은 천천히 선필에 붓끝이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손이 뒤따라오고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가고 붓이 뒤에 오면 안 되고 항시 붓이 먼저 가면서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자, 이 여기서 이 하늘 여기서 이제 책에는 아까 파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파책으로 처리했거든요. 이걸 파책으로 처리하면 이건 점액으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이 원래 예서에는 이 파책이 한 글자 하나 두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 가끔 어떤 데 보면은 두개 주는 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첫 획은 이쪽으로 내리꺾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이지만 이쪽으로 아 내리꺾게 하자고 생각하면 이 온필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 파책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스로 여기서 절, 전, 절, 전, 절전에서 붓이 중봉되면은 이렇게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자르면은 이게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빼는 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점액은 항시 제가 늘말이첫 획이 오면은 어딘가 하나 초점을 맞춥니다. 그두 번째도 쭉 운필하면서 수필력이 초점, 세 번째도 해서 이쪽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수필 방향을 정해주고 운필합니다. 자, 내리꺾기가 두개 있거든요. 그때 이 기필 방향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는 방향도 다르죠. 물론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필할 때 내가 앞에 이 핵은 어떤 속도로 갔다. 그럼 이두 번째는 어떤 속도로 운필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걸 계산하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요런 안에 점액이 4개가 있을 때 4개를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그 다음, 요런 부분을 어떻게 운필을 해서 이 서엽송의 특징이 이 전서, 예서, 중간 결합한 형태로 운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작은 점액도 하나하나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기필과 수필을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